안녕하세요. 2018년 3회 토목기사 토질 및 기초에 대한 기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패턴에 의해서 문제 많이 출제가 됐던 형태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점성토를 다지면 함수비의 증가에 따라 입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최적 함수비에서 수분축이라. 최적 함수비에서 수분축에서 다짐을 했다는 뜻이죠. 그럼 수분축에서 다질 때는 이산구조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최적 함수비에서 건조축에서 하게 되면 면모구조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를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다음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토지실험 결과 내부 마찰각이 30도고요. 접착력 C가 0.5kg per 제곱센치, 간격 수압이 8kg per 제곱센치이고 파괴면에 작용하는 수직력이 32라고 할때 흙의 전단 응력 타우를 물어봤어요. 타우. 이런 거전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는데, 근데 얘가 어떻게 준 거야? 얘가 이 형태를 준 거고, 얘에 대한 형태가 간격 수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응력은 유효응력에다가 간격 수압이잖아. 근데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하고 얘를 줬어. 그러니까 시그마 반은 시그마 마이너스 유를 해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여러분들 어떻게 30에서 8만 빼주면 되는 거지. 30에서 8만 빼줘가지고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13.2가 바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틀리시면 저 울어요. 이거 형태. 뭐, 이건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태로 풀이를 한건 아닐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에서 틀리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런 거 항상 좀 조심하시고. 다음 우리 같은 점성토지만의 굴착 저면에서 바닥 융기에 대한 안전율, 테르작에 의해서 구하면 안전율을 구하는 형태였죠. 요거는 좀 공식이 좀 어려운 형태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실기 때도 우리가 필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했었던 그런 공식의 형태잖아요. 감마 R에다가 H에다가 마이너스 0.7H 형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0.5에서 C에 대한 H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패야 됩니다라고 표현해서 C에 H가 되겠죠. 아, 여기 B가 되죠. B. 네, B의 형태가 되시고, 그 다음에 5.7C다. 5.7C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다보다 커야 돼? 1.5보다 커다. 아, 커다? 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실기에서는 안정도에 대한 값을 어떻게? 따라서 얘가 1.5보다 컸을 때 평가까지 해주셔야 돼요. 평가까지. 실기 때는. 네,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한 형태니까 감마값 주어져 있죠. C값 주어져 있죠. B값 주어져 있죠. H값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감마 H에 대한 형태 대입해 주시고 0.7B, C에다 H에다 5.7C 대입해 보시면 얼마 값이 나오냐면 1.636이 나와요. 요 형태 다 대입해서 풀어 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1.5보다 크니까 안정하다.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 게 실기야. 2차야. 2차. 2차 형태니까 필기 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서 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돼서 1.636이니까 1.64 형태가 되겠죠. 3번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공식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공식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기 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주세요 하셨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흙의 크게 투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만 구성된 거. 야,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지. 왜냐면 투수 개수 K값에 대해서 형태로 우리가 풀어볼 때 비중 찾으라고 했거든. 1, 2, 3, 4 중에 비중이 있으면 무조건 답이라고 했거든. 왜? 비중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4가 들어간 건 답이 다 아니야. 4가 들어간 건. 그 다음에 어떤 요소들이 형태되냐? 흙입자 크기 들어가고요. 간극비 들어가지고요. 간극의 모양과 배열 들어가지죠. 물의 점성 개수. 왜? 투수 개수가, 물이 점성 개수가 크다라고 하는 뜻은 투수 개수랑 당연히 접목이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꿀을 흘려봐, 배수관에. 콸콸콸콸가, 천천히 가. 콸콸 간 다음은 그 친구는 좀 이상한 거야. 내가 문질, 이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엎질렀는데 꿀이 쫙 내려가요? 점성 개수가 크잖아요. 투수 개수랑 점성 개수랑도 엄연하게, 그렇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 가질 거야. 다만,
활성도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 활성도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점토에서, 점토에서 이 점토 활성도에 대한, 함유율에 대한, 점토 함유율에 대한 소성지수 값이 활성도였단 말이야. 얘는 관련이 없지. 그러니까, 라고 사가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야. 라고 사. 라고 사가 아닌 거. 여기 라가 있잖아.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다 외워주세요 했던 것이 아니거든. 왜냐면 투수계수가 많으니까, 공식이. 그래서 1, 2, 3, 4 중에 혹시 투수계수를 외우, 이 인자를 다 외워주세요 제가 했던 게 아니라 비중이 있으면 무조건 아닙니다 했거든요. 예, 비중이 있으면 아니고 활성도도 아니죠. 예,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반대로 찾아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나다라마 형태로 2번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투수계수에 대해서 요소를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비중이 항상 나와요. 예, 그게 답입니다. 비중은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투수계수랑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활성도 역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이 추가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